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여중생들. 한 학생의 발이 끼었는데도 그대로 끼어 올라갑니다. 가스로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 여성은 사고로 발목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승강기에 승객이 갇혀 119가 출동해 구조한 사례도 연평균 7,000건에 달합니다. 입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새 아파트. 이곳 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섭죠. 공포감이 목숨을 담보로 한 거잖아요. 정말 10층만 돼도 걸어다니고 싶은 마음인데 다 그때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떨어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것인데요. 아파트 승강기에서 엄마와 아이가 내립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승강기 CCTV 화면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천장을 뚫고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조금만 늦게 내렸어도 큰 사고를 당했을 아찔한 상황. 뭐 소리가 났죠, 좀. 쿵 하는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저 위에서 체인이 있죠. 체인이, 위에 있는 체인이 떨어져서 중앙으로. 29층 높이에 연결되어 있던 체인이 끊어지면서 엘리베이터 천장을 관통했던 것인데요. 큰 비명 같은 게 났었잖아요. 우당탕탕 하는데. 그 소리에 저희 애들이랑 같이 밑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소리가 났었더라고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일까? 사고 원인이 엘리베이터 업체의 부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는 했는데 이제 좀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급히 마무리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품질적인 측면에서 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사고 이후 이 아파트의 엄마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자녀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엘리베이터 벽 쪽에 붙어 서라는 것인데요. 아이고. 그때 엄마가 이때 추락 여기 가운데 있다가 바로 사람 내리자마자 바로 추락했다고 해서 불안해서 타겠습니까? 가운데 안 쓰지 말라고 하셔갖고 위험해가지고 애들 차면 다 이렇게 벽을 붙으라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승강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5개월간 무려 466번의 고장이 난 건데요. 그 원인도 다양했습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사하는 날 가구 배달하는 아저씨들이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신문 배달하시던 분도 갇히셨대요, 새벽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예. 아이씨. 아니 도대체 누구세요? 동풍이 터질 만도 해 보이는데요. 아니, 이렇게 반복되는 점검과 수리에도 고장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불안도 마찬가지로 터져만 갔는데요. 야가파십인데 한칸 올라가가지고 쉬고 앉았다가 한층씩 그냥 올라가고 한층 올라가서 쉬고 앉았다 이러고 갔지. 그냥 걸어 올라가셨군요. 걸어 올라간 적 있어? 네. 몇층 사는데? 21층이에요. 아이고. 이 단위가 제 단위가 아닌 것 같아. 제 단위로 올라갈 수가 없대. 난 오지 못할 일이네요 정말. 왜요? 제일 꼭대기 집이야 그냥 여기. 고층 아파트이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심각한 상황. 아, 그럼요.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불안하게 매일매일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딱딱 걸린다거나 소리가 좀 많이 나요.